안녕하세요. 엄마후TV. 저는 홍보와 운영과 상담, 출장을 모두 혼자서 하고 있는 1인 사업가입니다. 제가 앞으로 제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직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긴긴 시간 동안 일을 한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쉴틈 없이 아이 낳고 3개월 뒤에 바로 취직하고, 또 바로 취직하고, 일이 잘리면 취직하고, 일을 그만두면 취직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생생한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제 가족들이나, 뭐, 시부모님들이나, 여러 가지, 뭐,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상처를 받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각오를 하고,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은 소통의 창구일 뿐만 아니라 저는 제가 억울하고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많은 이제 온라인 사람들에게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는 거니까 예쁘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1인 사업 절대로 시작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돈이 없다면, 여자라면, 거절을 못한다면 절대로 시작하지 마세요. 저는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월급을 받으면서 온라인 쇼핑몰 포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도자기나 뭐 무거운, 아주 무거운 것들을 뽁뽁이로 감싸서 배송을 보내는 일인데요. 하루에 몇백 건 이상씩, 시간 내에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서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물론 작업 환경이 뭐 날씨에 영향을 받거나, 뭐, 벌레들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는 힘들었고, 사장님들은 굉장히 잘해주셨었어요. 좀 제가 일을 조금 부족할 때는 좀 무섭기도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으신 사장님들이었어요. 그랬는데, 여름이었어요. 무더운 여름에 아이들이 장염에 걸려서 위로 토하고 아래로 적적 이제 설사를 하고 그렇게 난리가 났던 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원에서 연락이 와도 아침에 뭐 고생하고 보내도 뭐 유치원에서 연락이 와도 저는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한 번도 뭐 잘린 적은 없었지만 어쩌다 보니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긴 했지만 그냥 왠지 눈치가 보였어요. 그냥 아, 내가 말해도 될까? 내가 조퇴를 해도 될까? 물론 좋으신 분들이었지만, 좋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더 미안해서 말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아픈데도 병원을 가야 된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고, 또 제가 산부인과를 갔었는데, 나팔관 하나를 떼어내는 수술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큰 충격을 받았고, 눈물을 펑펑 흘렸었을 정도였어요. 근데 제가 그 직장에서 그만두기 싫어서, 직장 그만, 잘리게 될까봐, 이제, 의사한테 수술하지 않겠다. 그냥 약으로 버텨보겠다 했었죠. 근데 다행히 그 산부인과가, 분명히 수술밖에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약으로 버텼는데, 약이 성공을 했거든요. 싹 나아버린 거예요. 그게 오진일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너무 깜짝 놀라면서, 이상하다. 약으로 안 됐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게 좀 괜찮아졌고,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이 들었어요. 내가 눈치 보지 않고 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아이들과 나의 건강을 못 챙기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었고, 대출도 받고, 이제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았죠. 그런데, 돈이 없다면 절대로 시작하지 마세요. 저는 가장 크게 후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터지면 좋은데, 물론 저는 뭐, 많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중간, 어중간합니다. 근데 초반에는 이제 아무래도 돈을 이제 투자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하나 쓰기도 눈치 보이고 약간의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서로 잘 지내고 있지만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정말 집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고 이를 악물고 정말 내가 이거 일으키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때에도 굉장히 비교를 당했고 무시를 많이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떳떳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먹고 살려고만 하지 않았고 남편이 뭐 회사가 잘못돼서 백수가 되어도 제가 벌려고 했습니다. 아이가 100일밖에 안 돼서 제 젖이 퉁퉁 불어서 너무 아플 때에도 저는 땀 흘리면서 일했었습니다. 저는 쉰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면 절대 시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무리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도 돈으로 엮이게 되면 분명히 안 좋은 경험을 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오해하고 상대방은 별뜻 없이 말했을지 몰라도 본인은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여자라면 더더욱 하지 마세요. 왜냐? 저는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뭐또뭐 남자 혐오 어쩌고저쩌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뭐 이게 꼭 내가 여자라서 뭐 제가 남자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 사람이 남자라서 나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빴던 거예요. 근데 성희롱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혼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남자 손님이 오면 저한테 19금 관련 얘기를 꺼냅니다. 상담받으러 온 척하면서 뭐 남자가 뭐 남자랑 여자가 어쩌고 뭐 자기 마누라가 도망을 갔는데 너 우리 집에 갈래?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언이라고 해주시고 가셨는데 너를 보고 너를 어떻게 해보고 싶어서 손님인 척 들어왔다가 너를 이렇게 이렇게 떠봤는데 너가 넘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실망을 하고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분이 제 이제 온라인 SNS 같은 것도 좀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남편과 딸이 이렇게 누워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걸 보셨나 봐요. 근데 그거 보시고 너가 되게 외로워 보이는 여자 같다. 사랑을 갈구하는 여자 같다. 뭐 여자 뭐 아무튼 뭐 남편한테 사랑 받지 못하는 여자 같다. 아니 남편과 딸이 누워 있는 그 귀여워하는 장면에서 도대체 어디가 사랑이 모자란 걸까요? 내가. 그래서 저희 부부 정말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제 이 회사 때문에 많이 싸우곤 합니다. 그리고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뭐길 가던 사람이 이것 좀 사주세요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다 사지 않습니다. 이제 거절하려고 독하게 마음 먹고 안 사요, 안 해요. 광고 전화도 단칼에 끊어버립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잘 못했습니다. 질질 끌고 보험회사에서 전화 오면 보험 일단 가입하고 나중에 전화해서 끊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손님들이 쉬는 날 정말 너무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휴일 날 마트에서 떡진 머리로 후질근한 옷으로 아이들과 함께 장을 보고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가게 눈앞인데 오세요. 분명히 휴일이라고 적혀 있고 문이 잠겨 있어도 오라고 합니다. 보통 가게들은 공휴일엔 딱딱 쉽니다. 손님이 와도 거절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마트 장 보던 거다 내팽겨치고 집에 가서 옷만 간단히 갈아입고 회사에 갑니다. 저희 집과 회사는 2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손님들은 문 앞에 있다고 화를 버럭버럭 내시면서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할 일, 내 스케줄 다 던져버리고 달려가면 없는 분도 계십니다. 그 전화하면 어디 계세요?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기도 합니다. 저는 제 시간을 버리고 정말 위험할지도 모르게 그 손님 기다리는 손님을 위하여 정말 위험하게 달려갑니다. 근데도 그냥 가버리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토요일 밤 9시에, 저녁 9시에 전화 오셔서, 나 지금 회사로 갈게, 라고 무작정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고, 저도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지만, 그냥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끔 좀 너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거절을 못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사업을 하시려면 거절하는 방법도 배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물건이, 원하시는 물건이 아니라고, 집어 던지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 뭐 이거 아니잖아! 팍!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무료로 출장을 가고, 무료로 청소를 해드리고, 무료로 뭔가를 해드리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때도 무료로 출장을 갔던 날이었어요. 무료로. 이제 이동이 많이 불편하시다고 하셔서 무료로 출장을 갔었고, 원하시는 제품이 아니라고 해서, 방긋방긋 웃고 있는 제 앞에 집어 던지셨습니다. 집어 던지셨고, 그래도 웃으면서, 아, 제가 그럼 다시, 상의를 해볼까요? 라고 말을 했지만, 그냥 무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들고 나와서, 보호자분과, 통화를 해서 안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고 말을 드리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울고 싶은 날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니, 어떤 날은 며칠 연속으로 펑펑 울었던 날도 많습니다. 지금 조금 우울증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집어 던지시고, 또, 제가 처음 개업했을 때, 간판을 이제,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지만, 그 투자해주신 분의 아이디어로 간판을 달았는데, 그 간판을 보고 오해하신 분이 이제 들어오셔서, 난 이건 줄 알았는데 왜 이게 아니냐. 간판 당장 내려라. 호통치고 소리 지르신 분도 계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알수 없는 감정들에 휘말리면서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처음 시작한 이유는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남편을 좀더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점점 모르겠어요. 그리고 되게 저희는 정해진 서비스가 있고, 그 나머지 서비스는 대량껏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최대한 저는 손해를 많이 보지 않는 선에서 해달라고 하시는 건다 해주는 편입니다. 깎으라면 깎고, 달라고 하면 주고, 다 그러는 편이었어요. 근데 가끔 이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걸 원한다. 그러면 저희는 이 서비스가 아니고 이렇게 나와요라고 하시면 이렇게 드릴까요? 하면 이거 싫어. 이거 사서 주면 되잖아. 돈이 아까워서 그래. 이거 사주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가 뭐라도 더 소문 내주고 홍보해주지. 라고 몇 주, 몇 달? 계속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자존심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까짓 거뭐 제가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해달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에게 더 해주고 싶고, 해줘 하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근데 보통 저희 손님들이 다 이러진 않습니다. 10명 중에, 아니야, 4, 5명?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제가 그래서, 아, 그거요?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사놓으라는 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가 있고, 그리고, 밥 먹는 거나, 사람이 없이 혼자 있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집니다. 제가 유독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기도 할수 있겠지만, 저는 밥을 먹을 때 요즘 같아서는 그냥 살려고 먹는 겁니다.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끼니를 거르게 되면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앞이 캄캄해지고 쓰러질 정도로 당 같은 게 옵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거지로 먹고 있습니다. 목구멍으로 절대 넘어가지 않는데도 어거지로 먹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회사 근처에는 마땅히 혼자 먹을 식당이 없습니다. 가게를 비울 수도 없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주로 사와서 먹는데요. 편의점, 다들, 뭐, 물론 요즘 좋게 나오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집밥보다 좋겠어요? 안 좋겠죠. 정말 편의점의 온갖 것들은 다 먹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당은 거의 2인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앱으로 배달시키면 배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뭘 먹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하루 아무것도 판매를 한게 없으면 굶습니다. 아니면, 800원짜리 컵라면을 먹습니다. 컵라면을 먹다가 손님이 오시면 1시간 동안 그 라면은 불어 터집니다. 그래서 버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밥을 먹다 보면 이게 손님이 딱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날이 많고 다 식어빠진 밥을 먹는 게 너무 먹기 싫습니다. 혼자 먹는 건 더더욱 싫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먹고 불규칙적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방광염이나 뭐, 장 트러블은 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어서, 온라인에 더 집중하게 되고, 온라인에 더 정을 붙입니다. 사람에 대한 정이 많이 부족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이것저것 해보려고, 뭐, 사람이 없을 때마다 부업을 끄적끄적 한다든지, 뭐 홍보 물품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도, 사람이, 우울한 생각도 많이 들고, 피폐해집니다. 정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밥 같이 먹어주고 말 같이 나눠주는 아르바이트생을 뽑고 싶을 정도로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20분 이상 운전대를 잡으면 졸음 운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들도 많았고,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도로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너무 무서운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나 혼자 벌면 뭐 떼돈 벌겠지, 뭐 직원 월급 나갈 일 없으니까 걱정 없겠지, 혼자 다 챙기는데 무슨 걱정이야, 너 쪼는 사람도 없고 너 눈치 볼 사람도 없잖아,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모르고 하시는 소리입니다. 진짜로 저는 타임머신이 있다면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냥 눈치 보여도 사람들이랑 있는 게 행복했던 것 같고, 눈치가 보여도 그냥
월세 걱정 없고, 돈 걱정 없고, 나 때문에 가족들이 망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 없는 그런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아, 너무 제 하소연 영상이 된것 같은데, 정말로 1인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그게 어떤 직종이든 간에, 상황은 반드시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남자와 함께 일을 하거나, 돈이 넉넉하다거나, 거절을 잘한다거나, 이러신 분이라면, 그냥 하세요. 하는데, 돈도 없고, 여자인데다가 거절도 못하시면, 절대 하지 마세요. 명심하세요. 이건 정말 뼈 있는 충고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경험한 다양한 직종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릴게요. 물론, 저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알아서 걸러 들으세요. 안녕.